아,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나? 먹을 게 없네. 여기도 없네. 여긴 도마뱀밖에 없네. 여보, 먹을 거 있어? 없어, 잡아와. 뭘 잡아와? 그냥 닥치는 대로 잡아와. 닥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해루지! 방요! 웃지 마! 웃으면 안 돼! 자,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닥친 대로 해루지를 해가지고 해 산물들끼리 싹 다 조져버리러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제가 라삭라삭 집게를 챙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부러졌었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와가지고 오늘 손집게로 한번 라삭라삭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보통 기본적으로는 나오면 좋은 게 돌게입니다. 돌게가 좀 만만하기도 하고 맛도 있는 녀석이어가지고, 근데 그 전에 돌게를 조금 뒷받침해줄 쫄장게래기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사실 쫄장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 넣어서 잡는 게 또 맛이기 때문에 어유 맛있게 차가워. 자, 살짝 들면은 쫄장이야 뭐 널리고 널렸죠. 오늘 없다, 롯데네. 자, 여러분들 살짝 들면은 왜 없냐? 야, 오늘 없네. 쫄장게 없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저기 박해렛게 보이죠? 자, 일로 와봐. 어이구, 야, 실한 녀석이다. 쫄장게 중 하나인데 숙회입니다. 죄책감 없이 처먹을 수 있어요. 암캐 같은 경우는 번식가라기 때문에 조금 죄책감이 드는데 숙회는 괜찮아. 요 버려, 리발렛게. 쫄장게 일단 3마리 한번 잡고 갈게요. 요런 낮은 돌에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구라예요, 리발. 아, 이거 어떤 리발렛가 여기서 홀이 넣었냐. 자, 여러분, 볼링공은 물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버치통에 넣어줄게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 번에 넣습니다. 간다잉. 아, 리발렛기. 성훈이가 편집해서 들어간 것처럼 해줄 거예요. 할 수 있지, 성훈아. 넌 천재니까. 오늘 수온이 굉장히 찹니다. 이렇게 찰 때 문어들이 좀 들어오는데 맨날 이리라라고 문어 잡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로 와라. 그래, 그래, 그래. 쫄창기 중에서도 무늬발개라는 녀석이 굉장히 많은 지형인데 지금 여기는 갈색레끼밖에 안 나오거든요. 브라운레끼 거죠. 저는 지금 뭐야? 갑자기 물고기 떼가 들어왔어요. 지금 치어떼가 들어왔거든요. 이러고 먹으면 어차피 처 야만인이어가지고 못 처먹긴 합니다. 곧 있으면 멸치떼들이 들어올 텐데 그때 날 맞춰서 한번 더 찍어볼게요. 자, 이돌 이돌. 그렇지. 오케이, 한 마리 있다. 저렇게 잡을게요. 오케이, 암컷인데 먹을게요. 죄책감은 나중에 성당 가서 고해성사 할게요. 할렐루야. 자, 이제 쫄장게 좀 잡았고, 이제 뭐 돌게나 정말 재수 좋으면 문어 요런 거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조그만 물고기 한 마리 있거든요. 자, 한번 잡아볼게요. 물고기 잡는 걸 좀 배워가지고 앞에 쪽에 이제 꺼져 그냥. 죄송해요, 급발진했네. 자, 요 돌. 업사리발. 돌 개렉해 어디니? 빨리 한 마리만 나와. 잡고 퇴근하게. 여러분, 만약에 먹을 게 안 나오잖아요. 저한테 필살기 있습니다. 성게가 많은 곳이 있어서 성게렉해들 다 따로 가면 돼요. 여기 살면서 앞에서 성게만 잡아도 굶어 뒤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돌게는 라삭집게가 있으면 잡을 수 있는데 집게가 없으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녀석들이 굉장히 빠르고 은신도 잘하고 하늘에서 붕붕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발로 밟아야 잡을 수 있어요. 요 돌 느낌 좋은데? 아무것도 없어, 리발. 잠시만, 저거 새끼 문어 아니야? 새끼 문어다. 팡문아. 아이고, 팡문아. 문어들은 수온에 민감하기 때문에 물 밖으로 안 꺼낼게요. 아기들은 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엔 엄마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엄마가 있을 텐데, 어디? 어머니한테 가. 어머니 거기 계시니? 영상 하루 만에 못 끝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파도가 점점 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괜찮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이렇게 일렁이면은 돌개 이런 거 아무것도 못 잡아요. 심지어 지금 라삭집게도 없어가지고 돌개 여기 깊이에서 발견하면 절대 못 잡는데. 자,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요돌. 쫄짱 개렉해 한 마리 없네. 리발. 죄송해요. 은혜랑 지금 싸우고 나와가지고 화가 좀 많아요, 여러분. 유부남 분들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혼이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아, 이래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신 차려. 결혼하세요. 개좋아요. 최대한 빨리 하세요. 그리고 DM 주세요. 같이 공감대 나누게. 골 개렉해 어디니? 한 마리 나올 때 돼서 리발렉해야 빨리 나와. 바로 나오면 바로 잡아서 조배를 빼줄게. 헐리 쉣.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늘 안 될 것 같습니다. 3일 뒤에 파도가 훨씬 더 잔잔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때 다시 와가지고 돌게든 성게든 한번 잡아서 싸그리 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일 뒤에 봐요. 라탕라탕. 저도 알아요. 지금 핑구 물개 개 닮은 거 무섭죠. 그거 트라우마 있으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제 영상 보면서 트라우마 극복하시던데 저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총 맞으세요. 야, 너네 운 개좋다. 3일 뒤에 보자. 저 머리 꺼져라. 너도 일로와. 돗대랄게야. 꺼려. 자, 여러분, 락신대로 해루지 2일차 나왔습니다. 바로 같이 잡아볼게요. 일단 오늘은 석축으로 먼저 왔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해루지라는 석축에 공사를 해가지고 물이 좀 더러운데, 와우, 쉣터퍼. 이거 그냥 개썩은 민물이네. 원래 요 석축에 요 사이사이에 쫄창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쫄창게도 없습니다. 내 직장 이렇다, 리바. 야, 이 돌게들은 보통 여러운데 해안가에 나와있거든요. 근데 개 같은 거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와, 개 롯데다. 하나도 안 나오네. 원래 돌게들이 요 인근에 붙어있는 걸 보여야 되는데, 잠시만. 저것도 못 참지. 자, 여러분, 그물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는 얘네가 걸려가지고 해산물들이 뒤질 수 있기 때문에 제 배에서 뒤져야 되는데, 저기서 뒤집어. 잠시만요, 여러분. 런게 나왔습니다. 런게. 보라 런게인데 지금 안에 알이 있거든요. 제가 런게 먹는다고 했잖아요. 런게는 여기다 킵해두도록 할게요. 어차피 다시 붙어있을 거예요, 올 때. 자, 저기도 런게가 있는데 저거 보시면은 말똥성게입니다. 그리고 아까 거는 보라성게입니다. 두 개가 확실히 지금 생김새가 다르죠. 그리고 얘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면 승 밀어서 띠리리리 저머릴 거죠. 자, 여기도 보라성게 큰 놈 있습니다. 보라성게가 지금 사이즈가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물색이 조금 나오거든요. 절반쯤 보니까 물색이 나오는데 저거 문어 아니에요? 눈가리를 봤는데? 저 눈가리 아닌가?
해초 리발렛게. 잠시만, 저거 뭐야? 해초 리발렛게. 야야야, 조그만 피레비 개렛게. 라사 절대 못 잡아, 꺼져. 이거 뭐예요? 아, 성게에 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야, 이씨, 저 멀리 꺼져라. 한번 튕겼다. 자, 여러분, 여기 막 물이 엄청 더러워 보이잖아요. 자, 이게 막 엄청 더러운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흙을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펐어요. 엄청.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부유물이 올라온 것이지. 그래서 개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드시지 마세요. 내성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많이 처먹으니까 괜찮아요. 나만 뒤지면 돼. 야, 이 돌개는 보이는 시야가 아닌데. 자, 우리 러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없을 것 같다 해서 돌아서는 순간, 그 순간 너의 인생은 끝난다. 저희 러머니의 띵언입니다. 그 말 믿고 유튜브에다가 처음에 한 세 달은 유튜브 접으려 했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미래를 보고 열심히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너무 미래를 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교복 사줄 때 마이를 엄청나게 큰 걸 사주셨어요. 그래서 마이 보면 마이가 무릎까지 내려왔거든요. 덕분에 왕따 조금 당했습니다. 어머니 마이는 조금 짧게 가세요.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거니까. 야, 이제 좀 시야 나오는데. 요 정도면 돌개 보일만 하거든요. 있으면 나왔다. 돌개 나왔어요. 라삭 리발렛게. 그렇지. 너무 작아 리발. 새끼 돌개. 야, 저 멀리 꺼져라 이렇게. 근데 이 녀석이 여기 있다는 거는 근처에 돌개르개들이 또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요 주변에 잘 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돌개 한 마리 잡으면은 이제 성게 같은 거 쓸어 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돌개가 없기 때문에 다른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개르개 잡을 때까지. 아, 여러분 너무 맛있는 게 지금 갑자기 발견을 했는데. 전복 있습니다. 전복 따볼게요. 그렇지. 아, 전복인데 여러분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바로 물수제비. 두 번 튕겼다 리발렛게. 터져서 와. 돌개 어디니? 빨리 나와 리칠렛게. 시간이 없어요. 나도 잡고 성게르끼들 잡으러 가야 해. 오, 뭐야, 이거는 내 영상에서 새로운 톤인데. 성게르끼 잡으러 가야 해. 아, 중국말 같구나 리발. 근데 리발 새끼 군손이 아 론나기였다. 하빌 리발 캔플라이 꺼져. 큰일 났네. 제발 나와 한 마리만. 아까 그냥 작아도 처먹을걸. 어허, 뿔물맞이 게르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가 수초에 붙어가지고 다른 해초 같은 거 붙이면서 은신하면서 살아가는 애거든요. 그래서 뿔물맞이 아직이라고 합니다.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신 사람들 말로는 진짜 더럽게 맛없다 그래가지고 조만간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 숲을 걷으면 안에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모세의 기적 나와라. 있다. 역시 저희 집게 보이죠, 집게. 와, 크다. 원샷 원킬로 끝내야 되는데. 간다. 오케이. 안돼. 예, 빠져.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잡았어. 아이고, 제가 있을 거라고 했죠. 개쎄. 산책하는 거야, 리발렛게. 여기서 놓쳐도 없어질 수 있는 게 바로 돌개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다 했어. 그렇지. 덩크. 너 여기 왜 다쳤니? 팔 한쪽에 몽고반점 있구나. 내가 개맛있게 처먹어줄게. 닫아버려. 자, 여러분 메인디시 끝났습니다. 나머지 부스기 들렸겠다. 한번 잡아볼게요. 와, 없을 줄 알았는데 한 마리 나와주네. 자, 한 마리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오, 야씨, 리발렛이 바로 나왔어. 더 커. 한 마리 잡아야 돼요. 라사. 나 아프지? 잠깐만 기다려. 웨이크보드 리발렛이야. 이게 심을 개깍 써야 됩니다. 지금 여기 핏줄 쓴 거 뚱뚱해서 안 보여요. 자, 들어가. 펀치렉이야. 사이즈 좋아요. 시래 이 정도면. 잠깐만, 얘 수컷. 너는 뭐야? 암컷. 그렇지, 한 쌍이다. 락치기라. 자, 여러분 어쨌든 두 마리로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메인디지 두 마리나 잡았으니까 이제 성 개래끼들 한번 왕창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뭐냐면요, 돌 개래끼와 성 개래끼 볶음밥. 성게 잡으러 갈게요. 그렇게 성게를 잡으려고 가는데 내 눈에만 보이는 거지 너 진짜로. 여러분 렉기 문어 또 보이거든요. 새끼 문어가 물속에 어떻게 있냐면 저렇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잡아 올려볼게요. 일로 와봐. 어? 그때 본 녀석이네 너. 마치 크기랑 사이즈 다 똑같아요. 너 이름 지어줄게. 팡식이로 하자. 팡식이 가. 팡식아, 그래 마신 거 많이 먹고 3년 뒤에 내 뱃속으로 가자. 와, 씨, 성게 잡으라 그러네. 또 엄청 큰 군소라 소외되는 겁니다. 굉장히 크죠. 그냥 이렇게 슝 사라지면 돼요. 개군소는 인간이 먹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신기한 게 개군소 날이네. 여기도 개군소. 지금 저기도 보이시죠 여러분. 롱바람과 개처하고 있어요. 절정인 것 같은. 군소가 많은 날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없는 날도 굉장히 많아요. 군소가 항상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없을 때는 진짜 죽어라 찾아도 안 나오는데 이 새끼는 뭐 트립쇼를 하고 있냐. 배 다 까고. 개군소가 왜 이렇게 많아? 와, 이쁘시죠 여러분. 두 마리. 지금 저기도 한 마리. 근데 희한한 게 이런 날에는 참군소는 진짜 안 보여요. 애들이 마치 약속이라고도 한 듯 오늘은 참군소 나온 날, 내일은 개군소 나온 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 석축으로 왔고, 보통 석축에 성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쉽게 잡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게 수심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석축 같은 경우에는 초입부에 잘 없어요. 어느 정도 석축을 따라서 들어가면 성게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딱 중간쯤 왔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바닥을 보시면 동그란 돌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어딨니? 지금 나와야 내가 가옥 안 죽어. 저기다 왔다. 아유, 고맙다. 자, 이거 버치 열어두고. 야, 오씨, 룽가룽가 하지 말아요. 리발렛이야. 야, 쟤 크다. 자, 이게 성게를 딱 잡고, 이 생각보다 안 떼지거든요. 그때 비틀면 돼요, 이렇게. 어우, 사이즈 뭐야. 이야, 주먹만 합니다. 주먹만 해. 와, 엄청 크죠. 그리고 성게 자세히 보시면은, 지가 알아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육지에 두면은, 바다로 들어가요. 굉장히 신기하죠. 지금 걸어가는 거 보이시죠? 가시들을 움직여가지고, 얘네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움직이죠. 아, 꺼져, 일로 와.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얘는 보라성게라고, 가시 끝에 미세한 독이 있기 때문에, 해변에서 노시다가 가끔 밟으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따갑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3 포인트. 자, 또 어디니? 성게
새끼야. 개새끼들이 그리고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거는 쉽지 않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난 왜 지금 어려워? 성게는 개 롯밥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이 상황이 닥치니까 그러지 않네. 자, 여러분 여기 뒤에 박혀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딱 잡고 뽑아버서 그렇지 개 작아요. 그대로 꺼져. 괜찮아 초조해하지 마세요. 알아요 내가 제일 초조한 거. 일단 노다지 한 군데만 찾으면은 다섯 마리 잡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옳지 개큰 놈이다. 라삭 리발렛이야. 어이구 그렇지 요 정도 사이즈는 돼야죠 여러분. 아유 힘들어 왜 힘든 줄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다 지금 성게를 살려놔야 돼가지고 내일. 야 너네 그만 좀 정사해라. 좀 떨어져 리발렛이야. 아유 들어가라. 여러분 성게가 딱딱했다가 지금 여기 흐물흐물한 거 보이시죠? 지금 이 수많은 촉수로 다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식충식물 중에 끈끈이 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촉수를 평소에는 오므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그맣게 분홍색 다다다다다 보이시죠? 점성이 있어가지고 요걸로 붙어있는 거예요. 지금 봐봐 저기 또 개 징그럽게 움직여. 징그러 들어가 붙지마. 자 여기 붙어있죠 여기 벽에 이렇게. 와우 이렇게 뒤집어주면은 알아서 잘 붙어있을 거예요. 큰 놈은 역시 깊이 있는 법 보이시죠? 으차 오유 제일 크다. 야 오유 기분 좋아. 알이 얼마나 많을까. 자 리발레키 덩크 닫아버려. 자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저게 두 쌍둥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띵띵 쌍루랄 한 마리 한 마리 떼야 됩니다. 한 마리를 잘못 떼다가 잘못 건들면은 옆에 있는 애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케이 3 포인을 웨이크 보드 샷. 와 저기 바닥에 진짜 많은데 너무 깊어서 저기는 못 들어가요 지금. 하하 저거를 잡기 너무 빡셀 것 같은데. 도전? 오케이 자 얘는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더 짜이. 어우 잡았다. 들어가라. 힘도 없다 리발렛. 아 유튜브 초창기 할 때는 저런 성게 그냥 막 따고 다녀야 돼. 저도 4년째 하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쳐들어가지고 아니야 난 아파요. 난 쭈빵이 아파요. 쭈빵아 기다려. 성게 개쳐먹고 동생 만들어줄게. 자 여러분은 요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게랑 이 돌게리께 가져가서 싹 다 한번 볶음밥 만들어볼게요. 닫아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게리끼들과 성게리끼들을 잡아왔습니다. 해루질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요 녀석들을 싹 다 살을 적출해가지고 볶음밥을 해먹을 겁니다. 하지만 요 돌게들은 살을 적출하지만 성게들은 안에 있는 알만 먹거든요. 사실 성게알 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게알이 아니라 성게의 생식수입니다. 이거를 진짜 알로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통상 저희는 그거를 성게알이라고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성게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사실은 생식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성게는 박살을 내서 살을 적출하면 되는데 돌게르기들은 살을 적출하려면 일단 한번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에 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리기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야? 하나 둘 서이 목욕하러 가자. 거라체이 과감하게 프라이야 그래. 야 네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하는 거야. 너 이제 엄마라고 안 지내? 나 엄마야. 옛날에 쭈빵이 안 가졌을 때 내가 뭐라 하면 찍소리 못하고 그냥 아 예 알겠습니다 왕자님. 요새 아주 쭈빵이 가지고 나서는 제가 무슨 말 하면 바로 토가 돼서 탁 날라옵니다. 안 그럼 나는 놀림받을 것 같아. 누구한테? 둘한테. 근데 은혜야 너는 100% 쭈빵이가 한 5살 되잖아? 너 놀리고 있어. 안 돼. 나 엄마인데 못 놀려. 놀리면 어떻게 할 거야? 에헤 엄마의 얼굴 개코 에헤 구슬동자 같아. 왜 이렇게 벌써. 상하지 없어? 에? 나 왜 작은 놈인데 엄마 너가 그렇게만 안 하면 걔도 안 해. 에이, 엄마. 아니 내 애가 애기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고. 엄마가 나 이렇게 키웠는데 에이 얼굴 개코 얼굴 개코 얼굴 동그래 얼굴 거 에이 부리부리마 너 지금 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내가 했는데도 너 지금 당황하잖아. 네 아들이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당황했어. 내 원래 그래. 아들은 안 그런다고. 네가 쭈빵이고 나 막 놀려봐. 고추도 작은 X야. 니도 그렇게 될걸? 자 여러분 개들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칫솔로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더럽잖아요. 이런 데를 이렇게 하면은 보세요 깨끗해지죠. 자 이렇기 때문에 얘들을 찌거나 아니면 통째로 삶아서 육수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만이 입양하실 분 계신가요? 상만아 그만해. 상만아 아빠 돌변한다. 그만해 알았지? 상만이 집 잘 지켜서 그래. 상만이 집 진짜 잘 지켜. 근데 촬영할 때는 안 지켜도 되는데 저보다 목소리가 커버리니까. 상만아 아빠가 돌변한다고 했잖아. 아빠 어깨 커진 거 보이지? 아빠가 돌변한다고 했지 한번. 엄마한테 상만아 아빠가 돌변한다고 했지. 사장님 오셨어. 잠깐만 지금 앞에 공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렇게 슥싹 하면은 자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뭐가 깨끗해 똑같은데? 여기 한번 볼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더럽죠? 요렇게 하면은 어때요 은혜야? 깨끗해. 이게 뭐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끌어내야 되냐 그냥. 그러니까. 그 임신하고 되들어? 악플 세례. 여러분 다 장난입니다. 악플 달지 마세요. 악플은 김상만한테 다세요.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안 돼 상만이야 자주 와세요. 차라리 저한테 다세요. 너 진짜 포장 개뜬다. 원래 이런 거 잘 안 웃잖아. 사장님 보시고 사장님 방금 어떻게 보고 하셨는지 알아? 저 유튜브 하신 거 모르시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으면은 요 녀석을 쪄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자, 요 빌어먹을 린덕션입니다. 자, 그래서 버너팅! 그리고 가스 열어버려. 자, 가스 개같이 꽂고 달아버려. 찜기 열어버려. 잠깐만, 혹시 찜기를 못 찍고 얼굴만 찍었는데? 그거면 돼. 곰팡이들이 원하면 찜기가 아니라 나야. 아니, 너가 나한테 나중에 지랄할까? 찜기를 왜 안 찍고 날 찍어? 이러고. 아니야, 너 사실 26분 동안 내 얼굴만 찍어도 난 칭찬해. 거짓말 하고 있는. 진짜야. 찜기 열어버려. 찜기 불 받아버려. 워터야. 저기 혹시 사장님 보여?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평소에는 아 예 사장님 오셨어요? 아 예 아유 고생하십니다.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약간 이상한 모습 보이니까 사장님 이거 전기하시면서 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해? 응. 텐션 높여서 해? 응. 워터야! 다친 게 올려버려. 자, 그리고 바로 파이어! 자, 이제 여기다가 개 두 마리를 요렇게 넣으면 됩니다. 넣을 때는 반드시 뒤집어서 앞으로 두면 안에 내장이 다 나와가지고요 저렇게 놓는 거래요. 니꺼 리바츠! 찜기 다 나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개가 쪄지는 동안 성게알을 적출할게요. 성게알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손질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까면 되는 게 끝이긴 한데 그 안에 있는 알을 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큰 놈 먼저 까볼게요. 여기가 성게 유일한 말랑말랑한 부분이에요. 여기로 보통 까는데 은혜는 옆으로 까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고수들이 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난 이렇게 해야겠네. 아니 오빠 하지마. 야 이거 잠깐 멈춰. 우선 구멍을 여기서 뚫어. 이 구멍을? 그래. 저기 안에서 뚫어. 됐어. 이놈 씨부라 새끼.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은혜야 이거 한 번 뚫리니까 잘 뚫리네. 아니 야 잠깐 왜? 멈추라고 했잖아.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소리 지르는 타이밍이에요. 조금 더 무시하잖아요. 그럼 이제 소리 지르고 멈추라고. 이게 한 번 딱 까지니까 길 열리는 건 쉽네. 우와. 많다. 자, 그럼 보이시죠? 자, 여기 노란색 요게 싹 다 운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적추를 살살 긁어내서 하면 돼요. 냄새. 냄새가 좀 나는데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 해초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해초 냄새거든요. 아닌데? 계란 썩은 냄새 나는데? 너 방해할 거면 진짜 가? 라가리만 닦고 있어 제발. 자, 이 녀석을 한번 싹 씻어줄게요. 참고로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까서 바로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근데 제철이 7월이에요 7월에서 9월 사이에 알이 굉장히 꽉 차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살짝 빈약한 느낌인데 그래도 요 정도도 지금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이렇게 안에 내장을 좀 이렇게 걸러내줄게요. 이 동그란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은혜야. 맞지? 그 똥. 그 똥이야? 똥. 몰라. 그냥 말 못하게 할 거면 가라고 해. 나 갈 거야. 성훈이가 편집한 양이 너무 많아져. 네가 재미없는 말을 계속 하니까 그거를 성훈이가 쳐내는 거잖아. 얘 말을 쳐내면 되잖아요. 그럼 영상이 많아겠지. 자, 이제 얘를 살살 뺄 건데 사실 요거 빼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레스클라베스 샤비안의 핑크색 숟가락 있죠.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있을걸? 있어? 응. 찾아봐. 이거 찾아봐. 자, 은혜 찾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 새끼가 말이 여기 너무... 마이크 달려있어서 여기서 얘기 계속 할 수 있어. 거기서 말을 하시겠다고? 어디에 있더라? 여기에 있네. 이거 핑크 색깔 할까? 흰 색깔 할까? 찾으셨어요? 야, 이걸로 해보자. 여기 더 작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내가 가져왔어. 다 네. 알고 계셔. 네가 가져온 거. 굳이 말 안 해도 돼. 은혜, 아이, 진짜 많이 차이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이렇게 차잖아요. 그러면 뒤집으면은 검은 막이 있을 거예요. 자, 요 막을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요 막에서 비린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성게 어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성게를 무슨 망에다가 진짜 한 수백 마리씩 담고 그거를 하나하나 앉아서 다 까고 계셔요, 이렇게. 그래서 비싸요, 우니가. 굉장히 고급 재료잖아요. 야, 이거 씨. 이야 이거 봐. 지금 먹어도 돼요 사실. 먹어봐. 저는 성게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은혜는 좋아해 맞지? 근데 은혜가 지금 날 거를 못 먹기 때문에. 근데 은혜가 정말 다행히도 지금 임신한 지 꽤 됐는데 안 좋은 이벤트들 있죠. 그런 게 다행히 지금 없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주자. 뭘 내줬으면 좋겠는데. 다리 주물러 달라고 하면 너도 같이 주물러 달라고. 다리를 서로 양옆으로 해가지고 서로 누워서 다리를 주물러줘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기 녀석들 싹 다 적출해줄게요. 너 뭐야? 어이없어. 어이없어서 다리 주물러 달라고 했는데 지도 다리 내밀고 있는 게.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가 여보 다리 좀 주물러 줄까? 응. 요렇게 합니다. 인생은 공평해야 되니까. 졸라 공평해. 자, 여러분 어쨌든 성게알 지금 싹 다 알 적출해 볼게요.
사람들은 근데 이런 거 모르잖아요. 뭐 카메라 끄면 여보가 도와준 거 모르잖아. 계속 모르실걸? 계속 말할 거야. 어디밖에 없지. 자, 그럼 그리고 보라성게가 왜 보라성게인지 말씀드리나 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보랏빛이 나옵니다. 장갑에도 지금 보랏빛, 보랏빛으로 물든 거 보이시죠? 자, 요래서 보라성게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 혼자 정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성게알이 요만큼이나 나왔습니다.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밥 한 공기에 내가 한 거? 요만큼 들어가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판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출했어. 아씨, 요 개 크게 나올 뻔했네.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막들 있죠? 자, 요런 거를 이제 제거를 또 다시 해야 됩니다. 내가 했어. 자, 말해줄 때까지 말한다. 자, 요 채반에 담아가지고 물을 틀어줍니다. 워터, 야! 적출한 거 물에 담아줄게요. 은혜가 다 했어요, 이거. 은혜가 다 한 거 맞아요. 허허, 김은혜씨, 니가 다 한 거 맞으시죠? 허허, 이 녀석이 아주 그냥. 이거 모가지에 딱 해가지고 신경독이라도 퍼지면 아주 그냥 개싹 뒤지는 겁니다, 은혜씨. 아이씨, 어떻게 털었어.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나쁜 거를 걸러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볼게요. 라삭라삭. 굉장히 깨끗하게 다 됐습니다. 잠깐 옆으로 빼주고 다 짜진 개를 보여드릴게요. 열어버려. 여기선 안 보여. 그럼 여기로 와야지. 아, 허리 아파. 어, 미안해. 그럼 여기 보여? 이거는 보여? 어. 됐어? 어. 하나, 둘, 셋! 저 턴오프. 너무 작잖아. 내한테는 큰 거야. 너 경상도 사람이야? 맞다. 네. 좋은데? 순발력. 마르게 다된 게는 여기다 올리면 됩니다. 지금 보면 얘 벌써 지금 엉덩이 벌어졌지. 자, 요거를 그냥 똑 해가지고 딱 끊으면 끝난다. 그리고 여기 롱꼬랑 등갑 사이를 딱 잡고 열려라 당께. 하. 경상도 사람은 이런 걸 뜨거워하지 않아. 경상도 아닌 거 같지 지금? 어. 뭐 같아? 그냥 그 여보 선배 있잖아. 여, 펑아, 님, 마실래? 개 마실래, 개? 개 마실래? 그래, 개 마시라. 이거, 이거 보면, 아가미다, 아가미. 아가미 떼주고, 아, 뜨겁다. 반대 아가미도 떼줘야 된다. 내장 나와있지, 요거를 그냥 다 빼면 된다. 그리고 여기 아가리 왔다 갔다,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 이 개 아가리는 그냥 똑똑똑 딱, 아! 자, 그럼 원래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위로 반을 라사 잘라줄게요. 살 보이죠? 자, 요거를 이제 쭉 짜가지고 빼주면 됩니다. 자, 요 렁게 옆에 빼줄게요. 이게 살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 이게 살이지, 그럼 뭐요? 여러분, 좀 더러울 수 있는데 손으로 적출한 게 가장 깔끔하고 수율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구석구석 게살을 싹 다 빼주도록 할게요. 저희 게 내장도 싹 끌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게알과 게살이 싹 다 적출이 됐으면은 본격적으로 볶음밥을 할 건데, 보통 볶음밥 할 때 당근에 야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오늘 하는 볶음밥은 그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고 요거만 딱 들어가 가서 본연의 맛을 그냥 쫙 한번 흡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소스는 사실 룰소스 살짝 들어갈 거예요. 밥이 딱 요 정도만 들어가고 재료가 더 많아. 사상 최초로 재료가 밥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볶음밥입니다. 피자 볶음밥. 볶음밥에 기름이 생명이니까 살짝. 자, 그리고 요거 불을 켜야 되는데 이게 파이어가 아닌 인덕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전기야 뭐 이게 숫자로 1,2,3,4 열의 세기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 바로 구울 때는 4파이어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엔 뭘 할지. 저는 온 이렇게. 자, 이거 망치면은 전부 다 은혜 탓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띵. 저는 온. 아니, 이거 쉴 때만 해야지. 아, 그러면 파이어 대신에 하는 건 뭔데? 무엇으로 할 건데? 식스. 6만 볼! 너 몸이랑 똑같이 잘해줄게. 6만 볼트! 이렇게 해야지.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살짝 달궈졌으면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다진 마늘 있죠? 요거는 사실 필수템이라, 요만큼만 딱 퍼가지고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자, 이렇게 살짝 볶아졌으면은, 오랜만에 아주 대소지게 터져버려서, 소개리끼리랑 돌개리끼리 이틀 만에 잡아버리 아주 재수없는 건 나요, 리바. 이거를 이틀 동안이나 잡다니. 바로, 이 짱! 어씨, 무서워. 들어가라. 와! 미쳤어, 은혜. 오. 자, 이렇게 애들이 익어갈 때쯤 여기서 바로 밥 딱 해가지고 던져버려. 맛있겠잖아. 맛있겠지.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뭔가 성게가 부서지면서 그 맛이 안 넣어도 되겠다. 굴소스? 넣지 말아볼까? 아니. 변하고 좋네. 근데 솔직히 저는 조금 넣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성게알을 즐기지 않거든요. 그런 바닷내음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굴소스를 그래도 조금은 넣어서 그 냄새를 조금 덮어야 될 것 같아요. 굴소스! 어느 정도 넣으라고? 엄지손톱만큼. 으게 더러워, 씨. 쭈빵이 4살 돼서 유튜브 접하면 이 영상 삭제합니다. 야, 근데 이게 해산물이 엄청 찐득거린다고 해야 되나? 볶음밥처럼 밥알이 따로 놀지 않아요, 아직. 그런 맛이지. 아, 얘네는? 어. 너 오늘 말 진짜 많다, 근데, 은혜야. 뭐 해도 지랄이고 안 해도 지랄이고. 자, 여러분, 요 정도면 지금 딱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저는 업. 아, 얘 너무 식상하잖아. 저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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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모자이크 곧 풀어라. 똑같이 그대로 이렇게. 자, 저는 허프 허프 허프. 알지, 무슨 말인지.
무슨 강아지인지. 시골에 그 개 큰 강아지들 멀리서 지은 거죠. 자,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에 이제 예쁜 그릇에 좀 쏠렸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게살과 성게알 볶음밥이 와서 됐습니다. 오빠 좀 약간 차오차오? 걔 귀엽잖아. 아니 왜냐면 퍼가 보라색이야. 왜? 지금 피가 안 통해서 혀에.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정말 성분들이 막 나오잖아요. 어떤 재료 같은 걸 샀을 때 나트륨 몇 프로, 단백질 몇 프로 이건데, 이거는 밥 50%, 해산물 50%, 게해자 볶음밥입니다. 자, 이렇게 딱 퍼가지고 나 먼저 먹어. 야, 오랜만에 너가 먼저 한번 먹어봐라. 트릅트릅. 오! 진짜로? 헐, 입틀막이 나온다고? 내 원픽 1등이다. 오, 이은혜 이런 맛은 잘 안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내가 좋아할 맛이야? 응. 자, 여러분, 이렇게 쫙 퍼가지고 출발! 바로. 뭐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이때까지 먹었던 밥 종류 컨텐츠 중에 최고야, 맞지? 어. 1등이다! 해산물 맛이 나는데 그 해산물에 약간 바삭한 김향 있죠? 소금 살짝 쳐져 있는 그런 향이 나면서, 제가 성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밥이랑 굴소스 살짝 넣고 게살이랑 해가지고 이 조화가 안 우월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게 있죠? 게에다가 또 넣어서 먹으면은 게딱지에 박혀있는 모래주머니랑 같이 먹게 돼요? 너 좀 신났네. 이렇게 넣어가지고 퍼먹어볼게요. 게 벽에 붙어있는 이 게향을 어찌할 수가 없을 겁니다. 추베르! 야, 은혜야, 이거야? 은혜야, 일로 와봐. 쭈룩쭈룩. 맛있지? 게향 가지? 너무 맛있어. 1등이다, 한번 하고 가야지. 1등이다. 아니, 좀, 이게 모아줘야 돼. 1등이다. 여러분, 저희가 배고프지 않아요, 사실. 이 컨텐츠 찍기 전에 밥 양이 오늘 얼마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식사를 하고 지금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맛이 나온 겁니다. 성게 따라갈래? 성게를 진짜 거의 2년 만에 컨텐츠를 하는데, 그때는 성게알 비빔밥 완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맛있어요, 성게알 비빔밥보다. 여러분, 은혜 마지막으로 이거 큰 거 한 입 주고 끝내도록 할게요. 쭉 날았어요. 빙빙 돌다가 은혜 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은혜야, 너가 맛있어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왜? 성게 가시...